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예,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예, 강아지를 분양받았다고 해야 되나? 분양받았다고 하기보다 떠넘김 받았는데요. 너무 귀엽습니다. 두 마리 받았는데. 근데 한 마리가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깨면은 계속 깽깽깽깽 거리는데, 뭐 어떻게 조용히 시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조금 잡음이나 소음이 조금 섞여 들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니까 또 강아지 또 깽깽대는데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런 것도 또 개들한테 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도 조용하네요. 팔거 팔아버리고요. 그다음에 표정장애 다. 그러면 소박한 DIY 작업대는 이거 하고 저기 마일리지로 섬에 다른 섬에 가서 채취할 거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알콜 램프도 했고요. 자, 우리 집에 드라이 플라워를 하나 장식해 놓고 싶으니까 드라이 플라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통나물 타리까지는 필요. 이거 나중에 다 한번 제가 쭉 한번 만들어서 조금 그 꾸며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직은 좀 꾸미기보다 이게 바로 드라이 플라워입니다. 이거를 만들고 집안에 장식을 해 놓죠. 그쵸? 예. 남자 혼자 사는 집이니까 조금 화사하게, 그쵸?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장식하고 도구를 챙겨서 무작위 섬에 한번 여기 표창장 걸어놔야지. 여기다 걸어놔야지. 표창장 왠지 저렇게 걸어놓으면 횟집 사장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라이 플라워도 몬스테라가 뭐였지? 아, 여기 넣어놔야 되겠다. 몬스테라라는 식물도 샀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제가 그거 계속 동영상 많이 찍었는데 옛날에 강아지 동영상 같은 거 찍는 사람들 보면 저런 짓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사니까,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 하나, 한 마리 있으니까, 정말 너무, 짠, 예쁘다. 식물 코너네. 너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강아지가. 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생명체인데, 그것도 한 마리의 생명체인데 또잘 키우지 않으면 그쵸 또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잘 키우려고 굉장히 지금 마음을 각오를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가 아무리 시골이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막 모아서 기르거나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막길 무슨 막 여기 보면 완전 시골인데 진짜 풀어놓고 키우는 것도 많아요. 막 가끔 도로에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고 그래도 훈련시켜서 좀 규율이 좀서 있는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석 갖다 주고 그다음에 무작위 섬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 게임은요, 목표가 딱히 목표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냥 즐기는 게임이고, 저는 이 게임을 오래 즐기고 싶어요. 네,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 게임 저 그냥 뭐, 다음 시리즈가 나올 때까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하루에 이렇게 한 몇 편 올리면서 그쵸? 이렇게 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그쵸? 하나의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어? 이건 그거다. 팔 수 있나 보다. 잠깐만요. 도구는 다 있나? 다 있고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오늘 갔는데 3,600원이었네. 그 저기 여섯 마리였거든. 백구라는 어미개가 낳은 강아지가 여섯 마리인데 여섯 마리를 그 여섯 마리의 성별을 하나씩 다 확인해 보니까 전부 수컷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는 암컷 데려오고 싶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이렇게 데려오고 싶었는데 전부 수컷이라서 뭐 그냥 제일 똘똘하게 생긴 애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세 마리 주시겠다고 세 마리 가져왔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 세 마리 어떻게 키우지? 그래서 두 마리만 가져왔습니다. 한 마리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컷 세 마리면은 나중에 뭐 중성화 시실 수술도 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 내가 그거 안 가져왔나? 한의에서는 아니죠. 지금 그걸 안 가져왔어요. 마을 여행권을 바보같이. 그거 가져오고 가봅시다. 근데 진짜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거 진짜 학교가 큰일이네요. 개강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진짜 학교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진짜 그거는 엄청 그 문제될 텐데 그죠? 진짜 무슨 막 수납함 얘기했지? 그래서 뭘 가져야... 아 티켓 됐다. 티켓 하나 가져갑시다. 어? 두 개 두 장 다 나오냐 왜? 한 장만 나오지 좀. 아 왜 이러지. 그래서 가서 거기서 캐고 여러분 이 게임은요 이렇게 현실 시간을 반영 그대로 반영해요. 지금 오후잖아요. 오후 8시잖아요. 그럼 이 현실 시간도 8시입니다. 조정이 불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막 일부러 막 그 본체 스위치 본체 조작해서 막 시간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도 뭐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느긋하게 그쵸? 빨리 할 것. 자 로드리 근데 진짜 강아지 지금 유치가 조금씩 나고 송곳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아직 어린 강아지인데도 인간하고 눈을 똑바로 맞추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다량으로 채집할 거 채집하고 일단 먼저 저 돌부터 캐야 됩니다. 항상 돌 돌이 제일 중요해요. 어? 몰포나비 있다. 비쌀 것 같죠? 이거 비싸요 사실. 그죠?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캘 거 캐고 철광석 나온다. 써. 일곱
점토 3개, 철광석 2개. 그리고 꽃을 꺾어서 뭐하지 근데? 팔아야 되겠다. 심고 싶으면 삽으로 하면 되고. 오, 이쪽으로 갈 수 있네. 유유자적하고 너무 좋죠. 짜잔. 어, 클리오네. 클리오네 귀엽지 않습니까? 어, 이거 엄청 크다. 아, 여러분 저런 거는요 그냥 그걸로 못 잡아. 철광석 써야 될 거야, 아마. 그냥 낚싯대로 잡다가는. 다행히 철광석이 있으니까. 좋은 낚싯대를 만들어서. 저번에 무슨 방송 보니까 누군 막 상어업도 잡던데? 보면서, 와. 나중을 위해서 나는 아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큰 물고기 아무래도 범상치 않습니다. 최소 상어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펴고 이거 안 되는구나. 가 사야 되겠네. 너 좀만 기다려라. 내가 사와. 너 좀 기다려. 쟤한테 사와야 되겠다. 로드리한테. 제가 그걸 파는데. 아 근데 그럼 봐. 적을까? 있으려나? 그냥 낚싯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근데 DIY 작업도 있었죠? 저기 자 대형 어류를 잡아봅시다. 여기 DIY 작업대가 있었죠? 그쵸? 어 이거 쓰라고 이거 해준거야. 그러니까 써야지. 쓰라고 있는건 써야죠. 여기서 좋은 낚싯대를 만듭시다. 도구. 저번에 그냥 공성한 낚싯대로 하니까 큰 물고기는 안 잡히더라고요. 가보자. 네, 저런 연못에 있는 저런 잔챙이, 저거 올챙이거든요? 저 보나마나 올챙인데 저런 거 잡지 말고. 큰 거나 잡읍시다. 큰 거. 어, 여기도 바위가 있네. 저것도 나중에 캐고. 그죠? 여기 있었죠. 어, 어 사라졌나? 어, 사라졌나 보다. 있었나? 어? 어디 갔어? 아, 이거 좀 가만히 있다가 사라져버리나 보죠? 역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죠? 저는 유유자적한 삶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게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게임은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와, 더 많이 나온다. 오, 철광석. 아이고, 아이고, 써. 와, 여러분, 철광석 많이 캤네요. 여러분 이 게임 요즘에 인기 많은가 봐요.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류의 힐링 게임들이 그래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이 시리즈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어? 무슨 물건일까? 황어다, 황어. 이건 아까 전에 캤던 거죠? 우와, 이거 크다. 이거 비단인 거다. 일단 이거 왜? 타이어다. 죄송합니다. 타이어를 왜 저런 데다 풀어놓는 거야 도대체? 여기 뭐 큰 거 있었어, 그죠? 응. 큰 물고기 있었는데 어디 갔냐? 어, 있다. 엄청 크다. 뭘까? 베스지 뭐 베스, 큰잎 베스, 그죠? 그럴 줄 알았어. 짠, 뭔가 마일리지 나왔나보다. 룰루루루루 게트. 오, 35밖에 없네, 마일리지가. 뭐야. 고가 메인 품목을 팔자. 벌목. 도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오, 여기 또 있다. 돌을 발견하면 기뻐지는 게임. 오, 금강성 나왔어요, 여러분. 이야, 금이 나오네. 이거 복숭아랑 뭐 그런 배 같은 과일도 있다는데 그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동네에는 사과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있다. 저 작다. 클리오네다, 클리오네. 가만 있어봐. 이제 나무를 좀 캐고 저것도 타이어일까? 이번에는 저걸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의 총리도 코로나 걸렸다던데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하긴 뭐 정체인은 그죠. 많이 만나야 되니까 사람들을. 와라 와라. 이거 이거 같은데. 아까 전에 타이어도 있지만. 여러분,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무슨 인지라고 해야 되나? 뇌 같은 거는 그렇게 복잡한 것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단순한 삶이 좋더라고요, 단순한 삶. 어? 이거다. 아, 비단인 건 아니네. 저기 잡고 있다. 저는 바다 물고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이거 가자입니다.
타이어랑 바꿔야지. 타이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 목재를 닮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목재 캐가자. 아니야, 목재는 그냥 두자. 목재는 지금 집에 많이 있으니까. 지금 돌 다 깬 것 같고, 그쵸? 네, 이 정도만 했으면 됐습니다. 가죠. 팔 거 팔고. 네, 조금 있으면 안내소도 증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 새로운 이웃, 파이프라는 이웃이 왔는데 결정장애가 있는 소시오패스 같습니다. 걔한테 좀 인사를 하러 가봅시다. 선물도 한번 줘보자. 새니까 벌레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벌레를 한번 줘봅시다. 새로 이사온 아이리스는 지금 나가있네요. 모리스는 집에 있고 쟤도 집에 있다. 파이프라고 새로운 앤데 지금 아마 열심히 집안 정리하고 있을 겁니다. 파이프, 놀러 왔어. 오, 진짜 보세요. 결정장애 사이코패스입니다. 엄청 매력적이다, 그죠? 자, 뭐 줄게. 마음에 들어요. 응?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면 매력이 없어요, 그죠? 흠결이 있어야지. 완벽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아이리스 뭐해? 아이리스, 내가 뭐 선물 줘야 되겠다, 얘는. 너무 착해. 집중하고 있구만. 모리스한테 가봐야 되겠다. 지금 아이리스는, 얘들 모리스. 모리스는 빨래도 열심히 잘하고, 착해요. 오늘 나한테 선물도 주고. 오, 잘 꾸며놨네. 야. 모리스, 안녕. 저거, 마구간처럼 까, 외양간처럼 했네. 그게 취미? 피아노. 노래하기. 피아노. 피아노 줄려나? 고마워. 자, 끝으로 개마 만나보고 갑시다. 어딨냐? 미자. 미자 뭐하니? 미자도 집에 있네요. 미자는 암소입니다. 미자 뭐가 또 만드네? 와, 미자는 학구판가 보다. 와.
뭐 만들어? 어, 알고 싶어. 대나무공 어떻게, 대나무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아, 잠깐만 빼놓고 올게. 기다려봐. 디아이와이가 중요하죠, 그죠? 착용하기. 짠. 여러분, 머리에다가 할 수도 있네. 착용할 수도 있네. 신기하네. 고마워. 레시피 해보자. 그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일요일이죠. 내일 또 즐겁게 보내시고, 주말. 예. 감사합니다.